자, 박스를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. 장어택배 판매합니다. 장어팡. 자, 이렇게. 생강이랑. 자, 오늘 저녁은 장어구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네, 많이 드세요. 라면이랑 밥도 있으니까. 네, 두 명만. 대꼬리, 대꼬리. 두 명 먹고 그만 먹어. 술. 네, 일하는데 내일 또 왔어. 뭐 이제 내가 감동 받네. 어, 지금 처음이시네. 뭐 처음 왔습니다. 방구석에 혼자 밥 먹을래 봐. 그동안 알려놓고 주문 이동합니다. 아니 그니까 나한테 연락? 귀찮아. 그게 아니라 그냥 안 사는 거요. 연락 언제라? 그런데 3년 만 그렇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냐고. 너무 아니요? 그지? 조금 맞다고 이러면 안 쓰는 맛있어? 이번에는 소금 안 넣었어. 맛있어? 아, 맛있어. 그거 뭐 사고는 네.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 거야? 귀여워. 우리 여자애가 봐. 짠. 짠. 아, 이 맛이죠. 와, 이렇게 장어가 유리하게 있고 와, 대박이다. 너무 멋있어. ASMR 어때? 이게 크니까 더 고소하고 맛있네. 갬성농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거 택배 되니까 안 시켜주세요. 2kg면 택배가 공짜?